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니터 한 대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요 모니터 이름은 HP의 파빌리언 게이밍 EOX라는 모니터인데, 일단 이 모니터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리뷰가 늦었어요. 원래라면 제가 이 모니터를 처음 리뷰하려고 했었던 게 재작년 말, 대략 한 1년 반 정도 전쯤에 제가 리뷰를 하려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그때 이제 다른 모니터들 리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리뷰하기에 뭔가 좀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리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품이 지금 단종됐습니다. 안 팔아요. 지금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살 수가 없어요. 중고로는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중고로 구하게 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깔고 들어갈게요.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왜 추천을 드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모니터 스펙은 24.5인치의 TN 패널, FHD 해상도의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높낮이를 지원하는 스탠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진짜 장점이 그 정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적당한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20만원 초반대. 예전에 제가 구매했을 때 21만 5천원에 구매를 했고, 20만원 아래에서도 그때 무슨 행사할 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온 제품이었다. 일단 이 모니터 색 측정한 거를 보시면은 색역은 sRGB 기준 97.5%를 지원을 하고요, 광색역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스펙상 400 칸델라 매제곱미터를 상회하는 밝기로 측정이 됐고요. 감마도 2.2 기준으로 뭐 무난하게 그려주고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색온도가 살짝 높다는 거. 그래서 살짝 푸른기가 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밝기가 스펙상의 400 칸델라보다 조금 높게 측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명암비는 900 중반 수준으로 뭐 무난무난하게 측정이 됐고, 색 정확도 같은 경우도 완전 최상급 수준의 색 정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적당하게 2점 중반대 수준을 유지를 시켜줬고, 색 정확도가 안 좋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튀는 모니터들도 많은데 적당한 수준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색 측정 결과만 보셔도 딱히 모난 데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난 데가 없다는 건 최소한 추천을 안 하는 제품에는 안 들어간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니터의 프리셋은 뭘 써도 솔직히 다 별로고, 수동으로 색온도를 잡으려고 색을 조절을 하면은 밝기 손해를 조금 많이 봐야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본 세팅 그대로의 밝기만 조절해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색 균일도 측정 결과를 보셔도 딱히 막 튀는 거 없이 무난무난하게 나와줬고요. 빗샘 같은 경우도 좌우에 고르게 약간 퍼져 있는 거 제외하고 막 빗샘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전혀 안 보이죠? 무난무난합니다. 그리고 색 심도 같은 경우는 8비트 지원인데, 애초에 강색역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10비트 지원 안 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색 측정 부분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모니터의 부가적인 부분에서의 기본기를 알려드리면, 서브픽셀 같은 경우는 RGB 순서로 3 서브픽셀 깔끔하게 지원을 하고요. 당연히 플리커 프리도 지원이 되는 데다가 밝기를 낮춰도 플리커가 전혀 안 생기죠. 그리고 프레임 스킵핑 증상도 없고요. 적응형 동기화도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엔비디아 G-Sync 호환 공식 인증을 받았어요. 최소 주사율은 48Hz부터 지원을 하고, 측정해봤을 때 20Hz까지도 테어링이 발생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요즘에 그냥 측정해서 다 그러는 거 봐서는 소프트웨어 상으로 이제 프레임 보관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HDR을 지원을 안 한다는 건데, 뭐 애초에 HDR을 요즘에 그냥 다 넣어주긴 하죠. 근데 솔직히 있어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이 모니터 자체도 HDR을 뭐 제대로 충족할 만한 스펙도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응답 속도, 잔상이죠? 이 부분은 스펙상으로는 G2G 1ms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국룰이죠.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에는. 실제로는 모니터에서 오버드라이브 단계가 총 5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고, 144Hz 기준으로 측정을 해도 4, 5단계에서는 가시적인 역잔상이 생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 3단계에서도 약한 역잔상이 생기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볼만한 수준.
기준이라서 쓸만하긴 해요. 물론 주사율을 더 내려서 확인을 한다면 3단계에서 조금 생기긴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는 뭐 2에서 3단계 정도로 세팅을 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3단계 기준으로 잔상의 수준을 본다면 대략 한 5ms 수준인 느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닌 진짜 딱 무난무난한 느낌. 딱 그 정도의 잔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뱃살도 지원을 하는데 100 곱하기 100 무난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 뱃살 마운트가 모니터 스탠드를 떼내는 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떼내는 게 아니고 나사 네 개를 다 풀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귀찮다. 그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가격대 이 정도에서는 뱃살을 장착할 수 있는 애들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크게 단점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스피커는 안 달려 있고요. 포트 개수가 DP 포트 하나, HDMI 포트 하나라서 포트 개수가 좀 부족할 수는 있다. 근데 어차피 게임 컴퓨터 하나, 콘솔 이 정도 장착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던 스탠드! 높낮이를 지원을 합니다. 이 모니터를 처음에 가장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스펙에 무난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높낮이를 지원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피벗만 되는 스탠드인데 이 친구는 높낮이에 피벗이 가능합니다. 근데 피벗은 왼쪽으로 피벗은 안 되고 오른쪽으로만 피벗이 가능해서 살짝 단점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 그리고 베젤 같은 경우가 스펙상 2mm 베젤이거든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베젤이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너 베젤이 4mm가 더 있어서 총 6mm 베젤입니다. 그래서 베젤 자체는 썩 그렇게 작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말하는 제로 베젤 그 정도 느낌은 나는 느낌. 그 정도.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 모니터를 구하실 수 있다고 해도 중고로 한 10만원 중반대로 사시는 걸 제외하고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종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이제 AS 기간도 그렇게까지 길게는 아마 남지 않았을 거고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모니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240Hz 모니터들도 있고 IPS 모니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모니터를 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모니터하고 스펙상으로 비슷한 제품은 델에서 나온 모니터 하나하고 레노버에서 나온 모니터 하나 이렇게 있긴 한데 굳이? 다른 스펙으로 잘 나온 모니터들 많기 때문에 다른 거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오늘은 이렇게 모니터 소개 리뷰하는 영상이긴 했는데 살 수 없는 모니터라서 이 영상이 지금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살짝 싶기도 한데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모니터 정보 궁금해하셨던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아마 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만한 그런 모니터들 위주로 최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니터. 여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